소플립성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내렸는데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 미타사 방향으로 가는 길. 1번 출구로 이제 나가는 중입니다. 미타사 방향으로 올라가는 개화역에서 1번 출구로 나와서 대로를 건너서 이쪽 산 방향으로 갔습니다. 저 앞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미타사 석조 입상이 있는 곳이고 언덕길이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미타사 이제 올라가는 표석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 저기가 미타사네요. 바로 앞에는 괴화산 공원 화장실이 있고, 저는 괴화역에서 쭉 해가지고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바로 여기가 미타사입니다. 왼쪽에 미타사 주차장이 보이고, 저쪽으로 사찰이 보이네요. 미타사는 1970년대 이후에 아마 중창되어 가지고 이렇게 현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는 충원비가 있고 미타사 사찰은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사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타사에 도착을 했고요. 사찰에 법당이 있고 저 뒤쪽에 석조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역시 아주 유명하죠. 고려시대 때 만든 불상이라고 합니다. 저 뒤쪽에는 석가열의 자상이 있네요. 주차장이 쑥그릇에 올라오면 여기에 석조열의 입상에서부터 왼쪽으로는 종무소가 나옵니다. 비닐을 많이 씌워놨고요. 돌처럼 여기 있고 이제 건물동이 여기 쭉 이어져 있습니다. 단층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뒤쪽에 불상까지 이어집니다. 네, 사찰의 경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엔 관계자위에 출입이 금지가 되어 있고요. 이 건물동 대거는데 식사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괴화산 미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웅전인 것 같고요. 대웅전 바로 오른쪽에 여기에 미타사의 석불입상. 이것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고 위에 갓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이 석불입상의 모습입니다. 탑의 모습이 정교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위에 갓을 쓰고 있어요. 여기 석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고 굉장히 높아요. 저 위에 머리 부분이 살짝 끼어졌어요. 옆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미타사는 고려 말에 창건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거 이제 석굴만 남아있던 것을 1924년에 중창, 1937년에 석굴 미륵당도 고각이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굴 입상은 전체 높이가 320m, 그 3m20에 석상의 높이는 293cm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흙 속에 묻혀 있던 것을 발견했나 보네요. 여기 다 흙에 묻혀 있던 것을 발견했나 봅니다. 오청 석탑과 석불 입상 그리고 석가 열의 자상 쪽으로 이제 올라가 봅니다. 석가 열의 자상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석가 열의 자상은 큰 바위 위에 또 새겨져 있네요. 양쪽으로 석등이 있고 그리고 또 오른쪽에도 작은 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약사열애불 공원탑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아래에서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저
석가열의 자산까지는 굉장히 멉니다. 여기 15m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바위에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 대웅전 법당입니다. 높지는 않지만은 어자들이 쭉 있고 삼존 지불이 있습니다. 네, 미타사의 이제 5층 석탑입니다. 탑이 글쎄 얼마나 오래된 건지 내용은 없습니다. 5층 석탑이네요. 밑에 기단을 보면은 오래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석양이 막 들라 그러는데 미타사의 전경을 쭉 봅니다.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졌고 저 위에 석조 열의 자상이 있습니다.